1도는 그냥 D죠. 그냥 2도는 D2, D9, 3도는 마이너가 된다고 그러죠. 마이너를 결정해 준다고 그래서 D 마이너. 자, 4도는 서스4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요거 안 잡으셔도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5도는 D5죠. 자, 6도는 D6, 7도는 D7이죠. 그 다음에 D7을 그냥 7도를 잡아주시면 D메이저7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D코드의 주요 코드에 대해서 한번 레슨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개의 음밖에 없잖아요. 서양에서 7음계라고 하는데 7음계를 어떻게 변형해서 많은 음계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C 코드는 C가 1번이에요. 1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C가 되는 거예요. 오늘 D 코드는 2번 음이었던 D 코드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3도와 4도, 7도와 8도는 반음입니다. 반음입니다. 그 간격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제는 C코드에서 미파와 시도가 반음이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조금 확장하셔서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음이다. 이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음계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미라 레예요. 레니까 얘가 1번이에요. 레. D가 1번이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이 2겠죠. 그 다음에 3도가 F샵입니다. 그 다음에 4도가 솔, 라가 되겠죠. A, C니까 B. 자, 7도가 도샵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이 기준이 바뀌니까 1도가 바뀌니까 음의 간격이 바뀌는 거예요. D 코드의 1도부터 8도까지, 정확히 말하면 7도까지 아셨다면 이제 정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2도를 D 코드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D 코드는 1도인 레, 파샵, F샵, 그 다음에 라가 들어가죠. A가. 그리고 이 C 코드에다가 두 번째 음을 1번 줄이 이렇게 떼어주면 미가 되잖아요. 그럼 D2 혹은 D9이라고 합니다. 자, D9이라고 한 건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8도 다음 음이 아홉 번째 음이잖아요. 근데 높은 음이 나기 때문에 9도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D2가 되죠. 3도 할게요. 3도는 파샵이었죠. 3도에서 마이너가 되려면 3도 음을 반음 내려주면 돼요. 반음 내려주면 그러면 D마이너가 되죠. D, D2, 3도를 반음 내리면 D마이너. 마이너 코드가 모든 음계가 운지가 바뀌니까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3도가 반음 내려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도는 솔이에요. 솔, G죠. 그래서 G를 첨가하면 D서스4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도, 5도는 라죠. 그래서 D하고 라만 잡으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파워 코드가 되는 거죠. D5가 됩니다. D5. 자,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죠.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음을 첨가하면 D6인데요. D6는 2번 줄이 음이 C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D6가 되는 겁니다. 자, D7은요. 7 음에 원래 7 음에 플랫을 붙이라고 했으니까요. 7도는 도가 됩니다. 그래서 D7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D7음은 원래 7음이 도샵이었잖아요. 도샵을 잡아주니까 D메이저7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C메이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 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D를 1도로 봤을 때 D를 첫 번째 음으로 기준을 해주니까 그 간격이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3도와 4도, 7도와 8도는 반음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계가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도,
1도는 그냥 D죠. 그냥 2도는 D2, D9, 3도는 마이너가 된다고 그러죠. 마이너를 결정해 준다고 그래서 D 마이너. 자, 4도는 서스4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거 안 잡으셔도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도는 D5죠. 자, 6도는 D6, 7도는 D7이죠. 그 다음에 D7을 그냥 7도를 잡아주시면 D major 7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D 코드를 이해하시면 따라 나오는 E 코드, F 코드도 모두 동일한 개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음의 간격이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음이다. 이 간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닉쌤이었습니다.